어떻게 하면 더 건강하게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매일을 책임지는 건강주치 365 문 열었습니다. 전 여러분의 건강 헬퍼 손유빈입니다. 55세 이상 성인의 80%, 75세 이상의 성인의 모두가 앓고 있다는 병 무엇일까요? 노년의 무릎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국민병.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이가 들면 피할 수 없다는 무릎의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추워지면 무릎이 쑤시고 결린다라고 느끼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떻게 하면 무릎 통증을 예방하고 제대로 치료를 해나갈 수 있는지 오늘 이 시간에 무릎 질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직접 상담에 참여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무릎이 아팠는데 오늘 퇴행성 관절염 나도 이 부분 좀 고민을 해결해 볼까 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편안하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를 주시면 되고요. 샵 3772번으로는 궁금한 내용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역시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주치 365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수많은 환자들의 무릎 건강을 지켜온 정형외과 전문의 이지호 원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오늘의 주제가 무릎 관절염인데 사실 관절염 하면 우리의 이제 관절이 있는 뭐 무릎 뭐 제외하고도 어깨라던가 뭐 이런 데도 다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관절염 하면 무릎만 떠오르는 걸까요? 아, 그거는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관절이 있지만 특히 이제 상지보다는 하지 쪽이 아무래도 체중을 이제 받다 보니까 소모되는 속도가 더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특히 무릎 같은 경우에는 가장 체중이 많이 실리는 관절이다 보니까 빈도가 무릎이 가장 높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가 사실 가장 좀 아껴야 하는 부위가 또 우리의 무릎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오늘은 이제 노년의 삶을 위협하는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무릎 관절염이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요즘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내 무릎도 정말 시리고 이렇게 더 좀 아프고 이런 느낌이 든다. 이 부분 좀 해결해 보고 싶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전화나 문자로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멀리 이 추운 날씨 병원에 가지 않고도 여러분의 고민을 전화 한 통으로 풀어보실 수 있으니까 궁금한 점이 생기셨을 때는 언제 나올까 기다리지 마시고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관절염의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이제 관절의 구조부터 저희가 조금 보도록 할게요. 그 무릎 관절의 구조는 어떻게 좀 이루어져 있을까요? 아, 네. 먼저 이렇게 무릎을 보시게 되면 총 하나, 둘, 셋, 그리고 네 개의 뼈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관절면을 이루고 있는 것은 이렇게 세 개의 뼈인데요. 이제 허벅지뼈라고 부르는 대퇴골, 그리고 이제 정강이 뼈라고 부르는 이제 경골, 그리고 앞쪽에 뚜껑뼈라고 불리는 슬개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관절이 맞물려서 네. 이렇게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뼈는 이렇게 되게 있는데 뼈를 보시면 뼈에 이렇게 연골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연골이라고 부르는 물렁뼈라고도 부르는 이제 네. 연골이 관절 연골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슬개골 안쪽에도 연골이 덮여 있고요. 경골의 윗면에도 이렇게 연골이 덮여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뭐 연골이 찢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네. 실제로 연골이 아니라 연골판이 이제 찢어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연골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퇴골과 경골 사이에 위치한 또 다른 조직인데요. 우리가 흔히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는 연골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절 연골과는 다르게 일종의 고무 패킹과 같이 무릎 관절에 충격을 분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무릎에는 총 4개의 인대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양쪽에 2개의 내측, 외측 측부 인대가 있겠고 무릎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이제 십자인대가 십자가 모양으로 두 개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십자인대가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무릎 모형으로 보니까 십자인대까지 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연골이 이제 찢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사실 주위에서 좀 흔하게 들었거든요. 연골이 닳았다 찢어졌다. 그럼 결국에는 그 퇴행성 관절염이 연골에 문제가 생겨서 나타나는 질환인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핵심은 이제 관절 연골, 관절을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이제 마모가 되면서 네. 화면과 같이 이렇게 벗겨지는 이러한 과정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때 연골만 혼자서 망가질 수는 없습니다. 연골을 같이 도와주고 있는 주변의 근육에서 힘줄까지, 그리고 인대나 아까 말씀드린 연골판, 그리고 심한 경우 연골 밑에 있는 이제 뼈 부분까지도 같이 손상이 동반되는 그런 질환입니다. 아파 보이네요, 사진을 보니까. 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란 조금 자세하게 어떻게 좀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퇴행성 관절염은 어떤 기계적인 우선 마모에 의해서 혹은 이제 어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이제 뼈를 덮고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면서 이 손상되면서 이제 염증이 같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에 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듯이 네. 단순히 기계적인 마모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관절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주변 조직들이 같이 여러 가지 변화를 일으키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궁금한 게 그 뭐 55세 이상의 80%, 뭐 75세 이상의 100%라고 뭐 저희가 이제 네. 말을 오프닝을 시작을 했는데 사실 어떤 사람은 뭐 50대에도 관절이 안 좋은 분들이 있고 뭐 30대에도 안 좋은 분들이 있고 근데 뭐 7, 80대가 넘어도 또 생생하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런 차이는 왜 생기는 걸까요? 이게 관절염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이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이제 많을수록 소모되는 양이 많다 보니까 나이와 가장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요. 또 이제, 이제 성별을 보시면 여성의 빈도가 월등히 높은데요. 이거는 네. 이제 일반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으로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이제 폐경기가 되면 이제 호르몬의 변화가 생기면서 관절염이 조금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 원래 없던 분들도 조금 생긴다든지 이런 변화가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릎 같은 경우 이제 체중을 직접적으로 부하하는 관절이다 보니까 이제 비만이 아주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이제 체중을 한 5kg 정도만 줄여도 이제 많은 통증의 감소를 이제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 유전적인 요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직업에 따라서 조금 이제 젊은 나이에서부터 좀 쪼그려 앉는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렇게 사용하는 양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무릎에 안 좋은 자세를 너무 많이 취하시거나 그런 경우에도 마모가 당연히 빨라지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특별히 그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내가 뭐 어렸을 때 무릎을 다쳐서 인대가 하나가 조금 기능을 제대로 못 한다든지 아니면은 혹은 이제 어릴 때 뼈가 부러져서 뼈의 모양이 조금 변형돼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정상적으로 생활을 해도 네. 무릎에 가해지는 이제 부하량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쉽게 비유를 드리면 이제 의자 다리가 조금 삐걱거리기 시작하면 조금 쓰다 보면 금방 망가지는 것처럼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마모가 조금 빨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다리 모양이 좀 휘어 있는 경우에는 네. 이렇게 체중을 디뎌도 이제 체중이 한 곳에 이제 골고루 분산이 되지가 않고 어느 특정 부위에 조금 집중이 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그 부위에만 관절염이 조금 심하게 오는 이런 경우도 이제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어린 시절에 이제 외상을 입었다든지 아니면 조금 이제 O자형 다리, 휜 다리를 가지신 분들이랄지 뭐 비만이나 뭐 이런 유전 인자를 가지신 분들도 조금 더 주의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하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무릎 통증이 사실 흔하게 있어요. 20대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하이힐을 좀 많이 신고 하면 무릎 통증이 좀 빈번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네.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가운데서도 무릎 통증이 아마 대다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평소에 어느 정도의 통증이 얼마나 빈번하게 있을 때 내가 퇴행성 관절염은 아닐까라고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정확하게 정해진 건 없는데요. 우선은 관절염 증상 중에 흔한 것들을 말씀드리면 당연히 이제 무릎이 아플 수가 있고요. 주로 아픈 양상을 보시면은 쑤신다든지 시린다든지 이런 양상의 통증이 주로 이제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부분 이제 흔하게 발생하는 증상 중에 무릎이 좀 탱탱 부으면서 마치 물이 찬 것처럼 뻑뻑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구부렸다 펴는 것이 잘 안 된다든지 특히 이제 뭐 끝까지 무릎이 잘 구부려지지 않는다든지 이런 증상들이 조금 흔한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관절염 초기에는 이제 평지 걸을 때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내리막길을 걷는다든지 계단을 내려갈 때 뭐 혹은 이제 쪼그려 앉을 때 이럴 때 통증이 발생하는 그런 증상들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점점 중기 말기로 진행을 하면서는 이제 다리 모양 자체도 조금 이제 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제 겉에서 봐도 다리가 원래 안 그랬는데 많이 휘는 식으로 이제 변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릎이 이제 붓고 물이 차고 이런 경우는 조금 초기보다는 중기 정도 넘어갔을 때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근데 무릎이 물이 차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릎이 물이 찬다고 무조건 초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네. 무릎이 물이 찬다고 해서 이게 다 관절염 때문은 아닐 수도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이제 무릎 관절염의 증상 여러분들이 이제 육안으로 보시기에 뭐 무릎이 조금 휜다던가 무릎이 쪼그려 앉거나 뭐 이럴 때 아프다던가 이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나도 좀 관절염 증상이 아닐까라고 좀 의심을 해보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벌써부터 이제 무릎 관련해서 좀 고민 가지셨던 분들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전화가 많이 오고 있어서 저희가 시청자 한 분과 빠르게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있으신가요? 네네. 엄마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는데, 네. 엄마가 82살이시고요. 네. 평소 계단도 잘 못 오르시고 잘 때도 아파하시고 근데 동네 그쪽 병원에 갔더니 관절염 말기라고 예전엔 이만큼은 아니었는데 요즘은 네. 이제 뭐 옥신호신 쓰시고 움직이지 않아도 아프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마가 좀 고혈압도 있고 하셔서 이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수술을 해도 괜찮으신지 궁금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전화 잘 주셨고요. 우선은 이제 80대 이제 어머니께서 고혈압이 우선 있으시고 지금 이제 관절염 말기 그래서 움직이지 않아도 아프셔서 이제 네네. 평소 생활에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고혈압 있으신 분들은 치료를 어떻게 좀 해나가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조금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술하실 때 조금 걱정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은 의료 기술도 많이 발전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병원의 시스템도 잘 갖추어져 있다 보니까 지금 연세에 고혈압이 있으셔도 수술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으실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우선은 이제 수술 전에 이제 조금 더 정밀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예를 들면 심장 기능을 보는 심장 초음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진행을 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하시면은 저희가 이제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하에 수술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혹시라도 이제 조금 기저질환이 너무 많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 가능 여부를 조금 더 고민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 연세에 고혈압의 기저질환이 있으신 경우에는 대부분 수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제 고혈압 환자시잖아요. 혹시 뭐 먹는 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있어서 환자가 수술 전에 좀 알고 가야 하는 주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그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수술 관련해서 상담을 하실 때 미리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데요. 뭐 만약에 이제 고혈압 약 중에 피를 좀 묽게 하는 약이나 이런 게 섞여 있으면은 그런 거는 수술 전에 조금 보통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끊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진료를 보시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니까요. 뭐 그거에 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시고 이제 연령이 조금 있으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되셨을 텐데 수술이 가능하다라는 이제 의견과 함께 그리고 이제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기존에 복용하던 약물 같은 경우에 이제 복용을 좀 중단한 후에 수술을 진행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에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의 전화를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게 좀 궁금하실까요? 나이는 67세고요. 네.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네. 허리 수술을 한 상태에서 몸이 한쪽으로 좀 틀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한쪽이 좀 길고 한쪽은 좀 기울어져갖고 한쪽은 좀 짧고 그런 상태에서 약간 좀 차이가 나요, 몸이. 네.
그래서 그런지 그 무릎 관절염이 왔는데 가니까 그 반월상이 파열됐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나왔는데 지금 네. 약을 먹고 있는데 아마 소염 진통제 같아요. 네. 뭐 어떤 뭐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 네, 우선은 이제 67세시고 이제 수술을 하신 뒤에 지금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조금 나는 점, 그리고 이제 네. 반월상 파열을 진단을 받으시고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데 이외에 네네.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이 좀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검사를 조금 더 받아보셔야겠지만 일반적으로 관절염의 초기에서 중기라고 하신다면 가장 먼저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조금 충분한 기간, 보통은 적어도 3개월 이상 3개월 해보시고 이상. 결정을 하시는 게 중요한데요. 만약에 이제 조금 어느 정도 기간 이상 치료를 하셨는데도 통증이 조금 가시지가 않고 증상이 점점 심해진다면 이제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연세가 67세시면 보통은 관절염이 어느 정도 중기 이상 진행을 하셨다고 하면은 인공관절을 하시는 것도 이제 방법인데요. 만약에 관절염이 진행 정도가 심하지 않으시다고 하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다른 수술적인 치료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연골 상태는 괜찮은데 연골판만 일부 찢어지신 거라고 한다면 간단한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도 치료가 가능하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뼈의 길이라든지 각도 변형이 조금 동반된 경우에는 뼈를 조금 반듯하게 펴준 그런 수술적인 치료도 있으니까요. 한번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에 지금 퇴행성 관절염이 네. 있으시지만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뼈의 길이가 조금 다른 게 고민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분이 수술을 받는다고 하면 방금 말씀하신 그 수술이 어떤 수술일까요? 만약에 이제 뼈의 길이 차이가 네. 이제 실제로 측정을 해보면은 다르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우선은 이제 조금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겠고요. 네. 이제 단순히 다리 길이가 차이 난다고 느끼셔도 실제로 이제 측정을 해보면 길이 자체는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다리 차이가 길이가 조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으로는 조금 해결이 어렵고요. 보통은 이제 그거는 이제 다리를 늘려주는 그런 다른 이제 별도의 수술을 필요로 하는데요. 보통은 고령에서는 잘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네. 수술은. 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다리 길이 차이가 별로 나지 않고 관절염이 중간 정도 되시고 만약에 거기다가 다리가 O자형으로 조금 변형이 되셨다고 하면은 네. 이제 후에 말씀드린 이제 휜다리 교정술 이런 수술을 네. 통해서 다리도 조금 길어지는 효과가 있고 다리도 좀 펴지면서 관절염 증상도 조금 개선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휜다리 교정술을 조금 더 집중해서 좀 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우선은 그 다리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라고 느끼시더라도 이게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면 아닌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조금 더 3개월 정도 약물 좀 복용을 해보시고 그 뒤에 상태를 지켜보시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실 때는 저에게 전화나 문자로 상담을 바로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염 하면 이제 저희가 통으로 생각하잖아요. 관절염 그냥 무릎에 염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기부터 이제 말기까지 조금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네. 좀 다를까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관절염 초기 때는 사실 이제 증상이 없으신 경우도 많습니다. 뭐 우연한 기회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관절염 초기 소견이 약간 보인다. 이런 경우도 흔하게 되겠고요. 보통 관절염 초기 때는 뭐 좀 무리를 하거나 좀 무리한 동작을 하면 무릎이 약간 시큰거리는 정도, 그 정도의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증상이 별로 없거나 그 정도이실 경우가 있겠고요. 네. 이제 관절염 초기 때는 관절 연골이 전반적으로 조금 마모가 되면서 표면이 조금 거칠어지거나 그 두께가 조금 얇아지거나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진행을 하면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관절 연골이 조금 일부가 벗겨져서 관절 밑에 있는 뼈도 일부 조금 노출이 된다든지 혹은 관절을 받치고 있는 관절 연골을 받치고 있는 연골판 반월상 연골도 좀 많이 찢어져가지고 이제 그 기능을 조금 잃어버려서 통증이 심해지고 네. 이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병원에 가시면 네. 엑스레이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통 여기서 3기라고 쓰여진 걸 보시면 이제 관절 간격이 많이 줄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 상태부터 관절염의 중기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저 관절 간격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가 아, 관절 연골이 많이 좀 닳았구나 이렇게 판단을 이제 대략 추측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사진에 이제 관절염 말기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뼈와 뼈가 거의 붙어 있는 것처럼 네. 저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요. 저런 상태가 되면 연골이 거의 없이 이제 실제로 거의 뼈로만 디디고 다니게 돼서 굉장히 통증이 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사기는 보니까 진짜 뼈랑 뼈가 거의 맞닿아 있네요. 그러면 걸을 때 통증이 굉장히 심하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보통은 통증이 굉장히 심하십니다. 아, 근데 이렇게 이제 무릎이 아파서 사실 병원을 가면 이제 우리 환자분들이 뭐 병원을 한 군데만 가시진 않으시잖아요. 좀 여러 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좀 상담을 받으시는 것 같은데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약을 먹어라. 어떤 곳에 가면은 뭐 시술을 해라. 어떤 곳에 가면 또 수술을 해라. 이렇게 이제 방법이 다 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보편적으로는 이 무릎 관절염이 좀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일단은 대부분의 관절염 환자분들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절염 같은 경우는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에 속하다 보니까 네. 기본적으로 치료라는 개념보다는 일종의 관리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뭐 약물적인 치료를 하게 되겠고요. 거기다가 이제 필요시에 주사 치료까지 해서 이제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들을 하게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생활습관의 교정이나 운동 같은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이제 증상의 호전을 얻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조금 더 진행을 하거나 갑자기 어떤 안에 있는 구조물들의 손상이 급속도로 오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실 수가 있고요. 이제 관절염이 조금 더 말기로 갈수록 정말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뼈의 모양이라든지 관절의 모양 자체가 변하게 되기 때문에 그 정도 단계가 되면은 이제 그때는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서 관절염을 네. 이제 평가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환자분의 증상이나 나이 같은 것 그런 것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이제 관절염 있으셔서 병원에 가시면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다 찍으시잖아요. 네, 그럼 맞습니다. MRI도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나요? 아니면 경우에 따라 좀 다를까요? 아닙니다. MRI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만 촬영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MRI는 이제 가격이 또 있다 보니까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보통 MRI는 먼저 일정 기간 치료를 했는데도 호전이 잘 안 되거나. 아니면은 이제 처음 오셨지만 너무나 명확하게 어떤 구조물의 파열이 연골판 파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의심되는 그런 징후가 명확할 때 그럴 때는 이제 촬영을 하게 되겠고요. 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엑스레이 촬영을 하시고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우선은 이제 좀 마음 편하게 병원에 방문을 하셔도 되겠네요. 너무 심한 상태가 아니라면.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치료보다는 그 관리의 개념으로 초기에는 접근을 하면 된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초기 무릎 관절염 환자들이 병원에 가지 않고도 혹시 스스로 좀 관리를 할 수 있는 뭐 생활습관 교정이라든가 운동법 뭐 이런 거 어떤 게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무릎의 중요한 생활습관들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체중을 좀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실 수가 있겠고요. 이제 자세는 무릎을 구부려서 앉는 스쿼트 자세라든지 쪼그려 앉는 자세가 무릎에 이제 부하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들은 가급적이면 무릎 환자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제 계단이나 언덕 같은 길은 이제 평소 평지보다는 훨씬 더 무릎에 많은 힘이 실리게 되는데요. 네. 특히 이제 내리막길이나 계단을 내려갈 때는 평소보다 한 2배에서 3배 이상 체중이 실리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피하실 수 있으면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찜질 관련해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데 찜질은 기본적으로 무릎에 관절에 좋은 찜질은 따뜻한 찜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일부의 경우 갑자기 이제 무리를 하고 무릎이 많이 붓는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단시간 내에 하루 이틀 정도만 차가운 찜질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무릎에 안 좋은 무릎에 안 좋은 이제 구두라든지 하이힐 같은 것은 이제 도움이 되지 않고 좀 편안한 운동화나 단화 같은 것을 신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에 설명드릴 가벼운 운동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네. 통해서 무릎 주변의 근육을 키워주시면 그게 네. 이제 연골로 가는 어떤 힘을 근육에서 한번 걸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육이 있는 분들은 통증이 훨씬 덜하고 관절염의 진행도 조금 늦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그 근력 강화 운동을 제대로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은 근력 강화 운동을 원장님께서 직접 알려주시죠. 보통은 이제 이 운동 같은 경우는 가장 흔하게 시행되는 운동이 되겠는데요. 이제 주로 대상은 이제 뭐 30, 40대 이제 젊은 분들보다는 중년 이상의 기본적인 근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되겠고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무릎 밑에 아주 작은 베개를 끼고서 허벅지 앞쪽에 힘을 이제 무릎을 쫙 펴는 느낌으로 주시게 되면 저렇게 뒤꿈치가 들리게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마치 이제 오금 부위로 저 베개를 누르는 것처럼 다리를 쫙 펴는 힘을 주게 되면 이제 그 제대로 이제 운동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 상태에서 보통 30초에서 1분 정도 버티는 그런 식으로 운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게 조금 더 단련이 되시면 이제 베개를 빼시고 그렇게 무릎을 쫙 편 채로 힘을 주신 채로 다리를 살짝 들어서 또 한 1분 정도 버티고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오른쪽 사진에서처럼 이제 발을 이렇게 니은자 모양으로 이렇게 몸쪽으로 당겨서 저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힘이 잘 들어가기 때문에 제대로 운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보통 환자분들에게 뭐 몇 회 정도나 권유를 하시나요? 보통 저 같은 경우는 1분씩 3번 한번 하실 때 3세트 하시라고 설명드리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 후에 이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보통 어르신들은 이런 운동을 하기보다는 이제 걷는 게 만병통치약이다라고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걷기가 실제로 좀 좋다라고 알고 있는데 유산소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은 이제 교과서적으로 무릎에 좋은 운동은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걷기, 그리고 자전거, 그리고 수영이 되겠습니다. 자전거도 좋군요. 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이제 걷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지 위주로 걸으시면은 이제 도움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걷는 양을 한 번에 늘리시는 것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이제 처음에는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시작해서 1시간 정도까지 늘려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서 있는 상태보다 앉아 있을 때는 무릎에 가는 이제 체중이 훨씬 줄기 때문에 무릎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해방이 되는 그런 개념이 되겠는데요. 마치 우리가 장바구니를 들고 있다가 바닥에 내려오는 것처럼 이제 무릎 입장에서는 조금 해방이 되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내 몸에 맞는 정도의 운동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가 조금 더 무릎에 부담은 적다고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안장을 낮추면 낮출수록 무릎이 조금 많이 구부러지게 되는데 그러면 무릎에 조금 부담이 가실 수가 있어서 안장을 이제 최대한 조금 높여서 이제 무릎이 조금 많이 구부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는 게 무릎에 부담이 조금 덜 가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영 같은 경우는 이제 알려진 바로는 평영을 제외한 나머지 수영 방법들은 무릎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하실 정도의 체력이 없으시다면은 물 속에서 걷는 것 그것도 이제 도움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초기 관절염 환자 같은 경우에는 걷기도 좋고 안장을 조금 올려서 무릎에 부담이 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그리고 수영 같은 운동이 좋다라고 유산소 운동까지 짚어주셨습니다. 뭐 앞서서 알려드린 그 근력 강화 운동도 한번 지금 방송 보시면서 편안하게 좀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무릎 관절염 같은 경우는 좀 지긋지긋한 통증이 아닐까 싶어요. 치료를 받아도 뭐 계속되고 또 내가 수술을 지금 받기에는 조금 꺼려지는데 그 외에 다른 어떤 시술이 있을까요? 좀 고민되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 지금 방송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실 때는 편안하게 저희에게 전화나 문자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역 02-3772-9433, 02-3772-9459번 활짝 열려 있고요. 샵 3772번 100원의 정보용료가 드는 문자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궁금한 내용 적어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원장님께서 바로 실시간으로 연결을 해서 여러분 어떻게 조금 치료 계획을 세워보면 좋을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저희는 이제 무릎 관절염 어떻게 조금 치료를 하면 좋을지 알아볼 텐데 사실 이제 약물 치료다라고 하면 조금 광범위해요. 약물 치료가 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물 치료도 있고 약간 조금 꺼려지는 약물 치료도 있고 좀 깊어지는 뭐 그런 치료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조금 종류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약물 치료의 개념을 보시면 크게는 이제 소염 진통제, 진통 소염제라고 부르는 소염 진통제 계열과
장기적으로 관절염을 좀 관리해주면서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관절 영양제 계열로 이제 나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거의 없으시거나 정말 이제 경미한 경우에는 타이레놀, 흔히 타이레놀로 알려져 있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그런 약물을 드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그 이상 이게 통증의 빈도가 조금 잦거나 조금 자주 약을 드셔야 되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소염 진통제를 드시면 되겠는데요. 이 소염 진통제 같은 경우는 장기간 복용하시면은 이제 간혹가다 부작용 같은 게 좀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통증이나 붓기가 심할 때 단기간으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짧게는 한 일주일에서 뭐 길게는 한 3개월 정도 단기간으로 이제 복용을 했다가 증상이 좋아지면 조금씩 약을 줄여서 또 안 드시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시는 방법으로 주로 사용을 하게 되겠고요. 네. 그다음으로 이제 관절 영양제 같은 경우는 이제 대부분의 경우 장기간 복용을 해도 크게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약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처방을 해드리게 되는데요. 보통은 여러 가지 이제 임상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관절염의 증상을 실제로 좀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완화시켜주는 효과가 입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관절염의 이제 염증 반응이 조금 진행하는 것을 약간 완화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이제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는 관절염이 있는 환자분들은 저런 이제 관절 영양제 중에서 이제 전문 의약품 의사 전문의의 처방을 받아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주기적으로 통증이 조금 심하실 때는 저렇게 이제 소염 진통제를 조금 복용을 하시고 또 괜찮아지면은 소염 진통제를 또 다시 중단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많이들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건강 보조 식품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시는 게 도움이 일부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병원에서 처방이 되는 약은 아니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은 이제 환자분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퇴행성 관절염이 75세 이상에는 대다수 찾아오니까 뭐 글루코사민이나 뭐 MSM이나 초록미풍약이나 이런 거는 예방 차원에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네. 일단은 뭐 효과가 없다는 연구도 있고 있다는 연구도 있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도 많이 있는 편이어서 뭐 드셔도 크게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 살펴봤고 이제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살짝 더 아픈 약물 이제 주사 치료가 있을 텐데 사실 네. 주사 치료가 맞으면 바로 효과가 있다 해서 주사 치료를 조금 아파졌을 때 바로 찾아가서 좀 주기적으로 맞으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주사는 절대 맞으면 안 돼. 그 주사 맞으면 안 좋다더라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좀 주사 치료 어떨까요? 주사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저는 이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주사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 뭐 대표적으로 이제 두 가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네. 이제 뭐 흔히 뼈 주사로 불리는 스테로이드 주사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연골 주사. 뭐 성분은 히알루론산이 되겠고 먼저 뼈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로이드제가 들어가다 보니까 가장 주된 목적은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염 효과. 네. 그래서 뭐 사실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쓰는 게 좋겠고요. 뭐 예를 들면은 무릎에 물이 굉장히 많이 차는데 다른 치료로는 전혀 개선이 안 되고 그렇다고 이제 뭐 수술을 하시거나 이제 다른 어떤 방법을 좀 하기가 어려울 때 그럴 때는 먼저 소량의 스테로이드를 써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스테로이드의 부작용으로는 정상 연골 세포도 일부 손상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연구 결과가 있어서 자주 맞는 건 안 좋고 보통 1년에 한 두 번에서 세 번 안쪽으로 맞으시는 거는 이제 괜찮다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제 맞는 게 이제 저런 뼈 주사가 되겠고요. 네. 연골 주사 같은 경우는 이제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성분인데 우리가 흔히 인공 눈물이라고 눈에 넣는 네, 그렇죠? 네. 네. 거기에 이제 주된 성분이 되겠고요. 이제 그 같은 성분을 이제 농도를 한 10배에서 많게는 30배 정도 진하게 해서 무릎 안에 넣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연골 주사는 뭐 알려져 있는 효과로는 일부 이제 염증을 좀 희석시켜 주다 보니까 일부 소염 효과가 있겠고요. 그리고 관절 표면을 조금 매끄럽게 해주는 윤활 작용이 이제 주된 작용이 되겠고요. 일부 이제 연골 히알루론산이 연골을 일부 보호해 주는 그런 효과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국내 같은 경우는 보험 의료 보험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 6개월에 한 번 정도 이제 주사를 주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주사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제 저는 이 두 가지 주사를 주로 쓰는데 대부분은 이제 연골 주사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뼈 주사와 연골 주사가 있고 이제 연골 주사를 조금 더 많이 좀 사용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제 약물이나 주사로 사실 상태가 호전이 되면 당연히 뭐 반가운 소식이고 가장 좋겠지만 이걸로 이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로 넘어가야 할 텐데 그 수술 중에서도 요즘에 들어보니까 그 내시경 수술은 좀 그래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어떤 방법일까요? 이제 관절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관절에 조그만 구멍을 뚫어서 이제 카메라를 집어넣어서요. 관절 안에 물을 채우게 됩니다. 관절 안에 물을 채워서 관절을 부풀린 상태에서 물 속에서 이제 수술을 진행하게 되겠고요. 이제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 빨대 정도 관 그 정도 두께의 관을 무릎 안쪽에 집어넣어서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장점은 아무래도 출혈이 좀 적고 절개 부위가 아주 작다 보니까 회복이 조금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 많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사진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볼까요? 뭐 일부 사례를 보시면은 이제 환자분 같은 경우 나이가 65세 분이셨고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시죠? 그렇죠. 요새는 젊은 분이죠. 네, 이제 관절염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으셨습니다. 연골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데 연골판만 연골판이 조금 심하게 찢어지신 상태셨고요. 처음에는 한 3개월 정도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를 먼저 해볼 수가 있겠고 네. 연골판이 파열이 되더라도 똑같은 모양으로 다 찢어지는 게 아닌데 어떤 모양으로 찢어진 경우에는 그 찢어진 부위가 관절 안쪽에 꽉 끼어버려서 그런 경우 통증을 굉장히 심하게 유발하게 되고 저절로 낫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시경으로 그 끼어 있는 부분을 이제 끄집어내서 일부 제거를 한다든지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수술할 수가 있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관절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증상이 호전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조금 더 이제 상처 그 부위가 조금 적고 좀 회복이 조금 빠르다 보니까는 관절 내시경 수술 요즘 조금 많이 하시는 것 같지만 이제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런 예후는 다를 수 있음을 좀 유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 이런 관절염뿐만 아니라 뭐 피부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상처 치유에 줄기세포 시술법들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설명 좀 들어볼까요? 줄기세포 시술 같은 경우는 우선은 이제 연골 재생술이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드려야 되는데 네. 연골 재생술은 실제 손상된 연골은 저절로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위를 어떻게든 조금 메꿔보려고 네. 이제 많은 이제 방법들이 이제 나와 있는데 크기가 작은 조그만 구멍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타이어를 메꿔서 쓰는 것처럼 펑크가 났을 때 이제 간단한 이제 미세 천공술이라고 하는 저런 네. 이제 시술을 통해서 조금 메꿔서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재생되는 저런 이제 재생되는 부위는 실제 연골과는 조금 다른 일종의 흉터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조금 기능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수명도 조금 짧고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방법이 뭐 자기 연골 이식술 혹은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의 다른 연골 부위를 떼어와서 그 손상된 부위에 다시 심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는데요. 이 수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떼어낸 부분에도 그런 문제가 좀 생기실 수가 있고 네. 수술 방법도 조금 이제 어렵고 그런 부작용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대두된 것이 줄기세포 치료가 되겠는데요. 줄기세포는 수술 방법은 비슷하지만 이제 손상된 부위에 줄기세포를 이식을 해서 실제 연골에 가깝게 연골을 재생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법도 줄기세포가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를 어디서 채취하느냐 혹은 이제 자기 걸 쓰는지 혹은 다른 사람의 것을 쓰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골 재생술에 조금 그 보완할 수 있는 점들을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이제 줄기세포 시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하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저희가 시청자분과 통화를 하면서 그 다리 길이가 조금 다르다고 느껴질 때 뭐 이렇게 휜 다리가 되거나 하면 그 휜 다리 교정술을 통해서도 관절염을 좀 치료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제 드디어 좀 질문을 드릴 차례가 됐어요. 이 부분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보통은 다리가 휘게 되면은 우리가 무게 중심이 사람의 몸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양 다리를 보시면 이제 바깥쪽보다는 가운데 쪽, 그러니까 이제 무릎 내측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무릎 내측에 체중이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릎의 구조도 무릎 내측이 조금 더 체중을 잘 받을 수 있게 만들어져 있고요. 실제로 관절염이 진행을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무릎 내측이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 내측에 공간이 이제 연골이 닳아서 점점 줄어들게 되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리가 조금씩 이제 휘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리가 이제 건물이 한쪽에 주저앉듯이 다리가 한쪽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서 다리가 조금씩 휘게 되는데 이게 큰 그림으로 보시면 O자형, 이렇게 다리가 O자형으로 휘는 그런 이제 모양으로 다리가 점점 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휘게 되면 실제로 체중을 딱 디딜 때 오히려 더 아픈 쪽에, 무릎 안쪽에 힘이 실리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일종의 악순환이 자꾸 되는 거죠. 다리가 안쪽이 안 좋은데 다리가 휘면 휠수록 더 안쪽으로 오히려 힘이 많이 실리게 되는. 그래서 네.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조금 이제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개발된 게 이런 근위경골 절골술이라고 하는 수술이 되겠고요. 쉽게 말해서 흰다리를 좀 펴주는 그런 수술이 되겠습니다. 이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하고 나서 그 일상생활로 돌아가는데 혹시 얼마나 예상을 해야 될까요? 보통은 이제 그 다리가 많이 휘어져 있을수록 교정을 좀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조금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편인데 일반적으로 빠르면 3개월, 보통은 6개월. 그래서 그 정도 조금 넉넉하게 시간을 잡으셔야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흰다리 교정술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적으로 좀 이렇게 확보를 하시고 좀 이 시술을 받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이제 관절염에 대해서 이 시간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치료 방법이 뭐 약물 주사, 뭐 먹는 약부터 시작해서 뭐 인공관절 치환술까지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시술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떤 치료를 받아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좀 궁금한 점이 많으셨을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인터넷을 검색해서 보시기에도 정보들이 제한적이어서 답답함이 있으셨을 텐데 오늘 방송을 보시면서 나와 맞는 사례가 나오면 좋지만 혹시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한 점을 전화나 문자로 바로바로 풀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 생방송을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방송 중에 아무 때나 전화를 주시면 되고 서울 지역 02-3772-9433, 02-3772-9459번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아침이어서 나는 목소리 조금 불편한데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궁금한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원장님께서 속 시원하게 여러분의 고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증으로 조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뭐 이렇게 좀 증상에 따라서 다 치료 방법이 다른데 중증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중증이라는 것만 들어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증상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은 이제 관절염이 조금 말기로 가면 갈수록 일상생활에 제한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통증이 조금 심해지고 이게 좀 가셔야 되는데 계속 지속되는 양상을 띠게 되겠고요. 주로 이제 관절 가동 범위가 조금 제한되는 걸 넘어서 완전히 이제 굳어버리는, 그래서 무릎이 끝까지 펴지지 않고 끝까지 구부려지지 않는 그런 이제 관절의 구축이 생기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관절의 구축이 좀 있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좀 이제 보행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평지라든지 내리막길이라든지 이런 걸 걸을 때 조금만 걸어도 아파서 좀 쉬어야 되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흔하게 생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육안으로 봐서도 관절 전체가 조금 많이 휘면서 좀 모양도 조금 부풀은 것처럼 이제 볼록하게 부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모양 자체도 조금 변형이 생기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제 평상 일상생활 시에도 조금 통증이 생기고 조금만 활동을 하려고 해도 통증 때문에 자꾸 늦어지고 이런 불편감이 이제 계속 이제 생기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증 관절염 정도 되시면 환자분들이 스스로 자각을 하시나요? 내가 지금 이제 중증 정도 됐다 이렇게?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런 편입니다. 대부분은 그런 편이고 정말 간혹 가다가 통증이 없다고 하시는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은 관절염은 이제 완전 말기까지 진행을 한 그런 경우도 드물게는 있는데 네. 대부분은 이제 예전부터 조금 약도 좀 드셔오시고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통은 자각을 하고 계신 경우가 네.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좀 자기 관리를 계속 하시는 것보다는 병원을 좀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셔야지 말기로 가는 걸 좀 늦추고 막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조금 여러 가지 방법들이 그래도 도움이 되실 수가 있으니까요. 그냥 네. 방치하시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치료를 하시는 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분분해요, 의견이. 수술을 해야 된다, 아니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뤄야 된다,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인공관절 수술, 이 수술은 과연 어떤 거고 좀 주의할 건 어떤 게 있는지 들어볼까요? 아, 네. 두 가지가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도 맞고요. 네. 너무 늦어지면 안 좋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보통은 이제 첫 번째 말을 먼저 보시면 대부분의 경우 이제 다른 치료를 최대한 버틸 수 있는 만큼 해보고 해본 이제 그래도 안 될 경우에 인공관절을 하시는 게 이제 맞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비유를 드리면 우리 이빨 충치 치료 하실 때 네. 최대한 참다가 가시는 것처럼 이제 좀 참아보다가 도저히 이제 약이나 다른 치료로는 좀 해결이 안 될 때 일상생활의 지장이 너무 심할 때 이제 수술을 하시면 되겠고요. 보통은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보시게 되면 저렇게 손상된 연골 표면을 뼈랑 같이 이렇게 일부를 깎아내고 금속으로 씌워주는 이런 개념의 수술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과 치료 중에 크라운 씌우는 것처럼 네. 이제 뼈의 심지 부분은 남겨놓고 이제 손상된 표면 부분을 깎아내서 그와 똑같은 크기의 이제 금속을 씌워놓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 수술 시기가 너무 늦어질 경우에는 저 뼈 자체가 조금 손상이 많이 되거나 주변의 관절이 변형이 너무 많이 심해져서 인대라든지 그런 기능이 조금 문제가 생긴다든지 네. 그런 경우가 생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을 하고도 조금 결과가 안 좋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어느 정도 수술이 조금 필요한 경우인 것 같다고 하셨으면은 그래도 너무 미루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버텨보시다가 수술을 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인공관절 수술을 통해서 좀 무릎의 상태가 호전된 긍정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다리도 많이 휘어서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제 무릎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고요. 나이는 70대 중반이셨고요. 이게 좀 예전부터 치료를 받으시던 분입니다. 그래서 한 10년 정도 대략 치료를 받으셨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무릎이 좀 아파서 걷기도 힘들고 한 1년 전부터는 약이랑 주사도 이제 보통 6개월에 한 번씩 맞던 게 너무 이제 효과가 없으셔서 한 달에 한 번씩 맞는다든지 네. 이런 식으로 조금 효과가 점점 떨어지면서 이제 제한이 많으셨었던 분인데요. 이제 엑스레이 보시면은 관절 간격이 많이 좁아져서 거의 네. 뼈와 뼈가 다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치료를 해보시다가 안 되면 수술을 권유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진료실에서 보면은 관절이 많이 굳어 있어서 무릎이 네. 안 펴지고 구부러지는 것도 끝까지 안 되시고 이런 쪼그려앉는 거는 전혀 못 하시고 이런 분들이 이제 오시는데요. 이제 인공관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조금 많이 펴지면서 실제로 활동하실 때 이제 체중을 부하할 때 발을 이제 디딜 때 통증 자체가 조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훨씬 이제 일상생활이 편해지십니다. 네, 지금 엑스레이상으로도 보니까는 굉장히 좀 곧아진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양측을 하실 경우에는 양측을 뭐 한쪽씩 번갈아서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뭐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양측을 동시에 하는 방법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사례와 함께 살펴봤는데요. 개인의 증상이나 정도에 따라서 이제 수술의 후기는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제 관절염이 이제 치료 매뉴얼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초기는 어떻게, 중기는 어떻게, 말기는 어떻게. 혹시 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네, 좀 저희가 그렇죠. 이제 환자분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지만 정리를 그래도 해보자면 네. 기본적으로 초기 관절염 때는 필요한 경우에만 약을 좀 드시고 생활 습관을 주로 교정하시고 체중을 줄이신다든지 뭐 적절한 운동을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좀 증상이 약으로도 조절이 안 될 경우에 주사 치료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염이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약에도 조금 효과가 없거나 통증이 한 달 이상 가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절이 조금 안 되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이제 병원에서 조금 적정 기간 동안 치료를 좀 받아보시고 그래도 안 된 경우에는 뭐 연골판이 좀 찢어져 있는지 그런 거를 MRI 등 정밀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신 후에 필요한 경우에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절 간격이 이제 조금 좁아지면서 다리가 휘게 되고 O자형 다리가 동반되어 이제 관절염 중기에서는 필요한 경우 교정 절골술 아까 말씀드린 흰다리 교정술을 통해서 통증을 조금 완화시키고 관절염이 더 진행하는 것을 조금 늦추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절염이 완전히 이제 마지막까지 가서
관절이 완전히 망가진 경우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이제 제한이 심하다면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면은 그런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되니까요. 그런 식으로 치료를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의 강의 과목 무릎 관절염이고요. 치료법 한 장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알려드리는 내용들 다 믿고 치료 결정을 내리시면 안 되고요.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치료 방향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